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열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윌리엄 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릅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수재였는데 그 좋은 머리로 못된 짓만 일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로 눈을 다칩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돼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굴러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부인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나쁜 짓 하는데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는 게 너무 불편한데 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타이프라는 것을 발명해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본인이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연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거기다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경을 점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점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던 분이 바로 윌리엄 문입니다. 이번에 점자 타이프는요, 500개 언어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획을 그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비록 사고로 실명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니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시각장애인들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으니 복이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소개를 할게요. 장은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메린 어민용 자녀, 어릴 때부터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게 하소서.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꿀송이보다 달게 여길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이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살게 하소서. 예,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내놓았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남편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남편이 하나님을 속히 아버지로 부를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장 집사님의 앞길 인생 미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되게 하소서. 예, 말씀과 기도가 가정의 양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재심 곽철의 조용자, 곽윤호, 광희안, 고윤미, 어머니와 자녀들, 남편 건강 지켜달라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네요. 곽철의 이재심,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물질도 열어주셔서 주님 일 마음껏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물질이 쪼들려서 애타는 사람들도 많죠. 물질이 좀더 넉넉했더라면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님을 여시면은 얼마든지 이 부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가슴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마음 어여쁘게 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도 남을 만한 체력, 건강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학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쏟아붓고자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윤선의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족 구원해 주세요. 예,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 감사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좋은 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커다란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다루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